사용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디자인이 립스틱 같으면서도 뭔가 엄청 심플하면서 그런 트렌디한 느낌의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휴대성이 진짜 최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에어팟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번에 모토로라 레이저 새로 나온 거 보셨죠? 요즘 모토로라가 갑자기 괜찮은 물건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모토로라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항상 블루투스 이어폰을 리뷰하다 보면 대부분 한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어팟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아이폰까지 만드는 그리고 아이폰과 가장 잘 맞는 에어팟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애플사이기 때문에 그 외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그 벽을 넘어가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어폰에는 애플이 절대 적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 먼저 뜯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설명서, 네,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5핀, 네, 5핀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 팁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어 팁들은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여기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해요. 일단은 뭐 작은 사이즈 보니까 귀가 이제 작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작은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좀 더 큰 사이즈 네,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어 팁은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네, 여기 이어버드죠. 네, 이어버드에는 네, 이어팁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되게 아담하고 가벼워요. 네, 되게 조그맣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기한 점. 짜잔. 네, 충전 크레들입니다. 알약 형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버드는 이렇게 펼치고 여기 안에다가 한쪽씩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네, 감촉같이 이렇게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 같은 경우는 네이비 블루이고 추가적으로 블랙이랑 로즈 골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그립감이 좋게 생겨가지고 잡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딱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그립감. 여름에도 가지고 다닐 때 주머니에 넣기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소리 들려요, 소리?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그 예전에 모토로라 핸드폰들 있잖아요. 스타텍이나 그런 레이저. 네, 그런 느낌이 네, 여기에 약간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휴대폰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향수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좀 기능에 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9시간 동안 네, 재생이 가능하고 이 제품 역시 오토페어링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폰과 자동적으로 이제 끼게 되면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센서가 있기보다는 이 크레들에서 뺐을 때 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수가 IPX6 등급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 방수, 그냥 비 오는 날 정도 그냥 끼고 다니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 스테레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입체감 있는 네, 그런 음향을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음성 인식을 이제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빅스비 네, 이런 것들을 핸드폰 조작 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살짝 열었을 때 여기 LED 보이죠? 네, 이걸로 이제 충전 상태를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니까 오픈형보다 커널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커널형으로 나와가지고 꼈을 때 외부와의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고무가 되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귀에 꼈을 때 착용감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어폰들이 귀에 낄 때 잘 안 맞으면 약간 그 틈새가 있는 느낌이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담하게 잘 만들고 고무도 되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귀에 되게 잘 들어가서 만약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넣다 보면 귀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가 바라본 특징, 네, 제가 딱 이 제품을 보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사용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디자인이 립스틱 같으면서도 뭔가 엄청 심플하면서 그런 트렌디한 느낌의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강조했듯이 이어버드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어버드도 그렇고 충전 크레들도 그렇고 네, 휴대성이 진짜 최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에어팟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에어팟은 무게가 이어버드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고 작고 그 다음에 음악 듣는데 차음성까지 괜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끼면 마이크랑 입이랑 거리가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이크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전화 품질에 영향을 가게 돼요. 네, 맞아요. 이 제품 전화 품질이 막 에어팟 뭐 이런 제품들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일반 유선 이어폰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화하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할 때는 현저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전화 통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 목소리가 오히려 강조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잘 전달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직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전량이 좀 많으신 분들 막 짐이 많아가지고 막 여러가지 물건들을 못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제품 가지고 다니면 뭐 전화도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잘 전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것도 들을 때 되게 편리하고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좀 저는 보여졌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는 에어팟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인이어로 나왔는데도 어느 정도 오픈형이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그렇게 잘 차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질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가기는 하는데 이 제품은 인이어 방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소음을 딱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음질이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딱 들으면 아 좋다. 어느 정도 베이스 좀 잡아주고 소리가 약간 웅장한 느낌이 나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들으면 아 음질 괜찮네 라는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베이스 음이 조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우퍼가 좀 들어있는 느낌? 초소형 우퍼? 그러다 보니까 비트가 있는 아니면 약간 웅장한 뭐 그런 영화를 봐도 되고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좀 실감 난다라는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어폰들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뭐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이어폰들을 여러 개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이어폰들보다 소리가 좀 더 증폭시켜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실제로 볼륨도 다른 이어폰들 대비 이거는 뭐 조금 낮게 했는데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집중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소리로 집중하고 싶을 때 이 제품 쓰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토로라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부러 제가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주관적인 내용들을 좀 뒤에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마 자막을 앞에다가 달아놓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비용을 받고 막 이런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들을 받아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제품을 고르시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앞으로 이 제품 네, 받고 나면 계속 제가 사용을 해보거든요. 중간중간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 네,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뭐 테스트도 필요하면 테스트도 해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제품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명이 버브버즈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최근 제품인 네, 400 모델입니다.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강조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전 제품들과는 좀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고 기능 같은 경우는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이 제품만 써봤거든요. 이전 모델은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제품 딱 들었을 때 휴대성이랑 어느 정도 좀 음질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잡은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브버즈 400 네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한번 마쳐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통화 품질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통화 품질 녹음을 잘 안 하는 게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랑 이걸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을 때랑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는 그런 것보다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제가 실제보다는 좀 더 안 좋게 녹음이 됐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들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리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추가로 통화 품질만 따로 녹음한 다음에 이제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통화 품질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네, 뒤쪽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버브버즈 400
네, 블루투스 이어폰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모토로라 버브버즈 400 네, 이 제품으로 지금 전화 통화를 네, 해봤고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리시는 이런 음질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괜찮게 들리고 있죠. 확실히 뭔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은데 만약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나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조금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통화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 음질이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꽤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랑 입이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이 정도의 품질이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버브버즈 400 네, 제품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